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을 찾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검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면담조차 막힌 채 3분 만에 검찰청사 밖으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 대신 자신을 구속하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무슨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캠프 관계자 일부가 돈봉투 살포 등을 인정했던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선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며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4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편파 수사란 송 전 대표의 비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돈봉투 돌린 혐의로 지금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